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양한 글쓰기 같은 거나 책쓰기 강의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전에 이제 IT 엔지니어 투자 책내기라는 것을 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료 강의를 만들고, 예, 만들었었고, 다시 이제 판매를 하다가, 그거는 이제 공개를 시키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이제 1인 기업이라는 것으로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강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IT 보안 쪽에서 이제 종사를 하고 있고, 예전부터 이제 작년까지, 이게 현재 요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2016년 말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현재는 1년 동안 1인 기업 형태로, 혹은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직원들도 있지만은 그 직원들도 다 1인 기업 형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썼어요. 여러 책들을 쓰다 보니까 오른쪽과 같이 이제 책쓰기에 관련된 것, 특히 이제 IT 책쓰기, 그 다음에 이제 작가분들이 이렇게 1인 기업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IT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 이번에 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된 것도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하나의 1인 기업, 그 다음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인 기업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준비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1인 기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는 분이 이제 1인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그런 발표자분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1인 기업으로 준비를 하고 회사를 나오려고 하는데, 회사를 나오고 난 뒤에 어떠한 수입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수입 구조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정도의 수입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뭐 이렇게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고, 이게 연봉 기준으로 이제 몇 천만 원 될 수 있고 몇 억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수입이 있을 거겠죠. 그런 수입들을 구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입 구조들을 만든 사례들이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저도 이제 참석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제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제 경험상으로는 몇 가지 세네 가지 정도의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우선 제일 이제 떠오른 것은 뭐냐면은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다니면서 제발 좀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토론식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툰 대답을 못했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정적인 수입에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1인 기업으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잡일들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1인 기업을 하는 이유도 회사에서 자기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반복적인 업무들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전문성을 정말로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은 시간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막상 나오면은 이제 자기의 기술 분야, 자기가 잘하고 있던 부분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 처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영업하는 부분들까지 오히려 이게 잡다한 업무들이 더욱더 많다는 것이죠. 말을 바꿔서 잡다한 업무들이 아니죠. 그 앞에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일이 그 돈을 만들어내는 업무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싫어하는 업무들, 자기가 생각지 못한 업무들을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업무들이 들이닥치다 보면은 자기는 실제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들이 더욱더 없어집니다. 초반에는 그러겠죠. 저도 이제까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쉴 틈도 없이 이제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막 받아가지고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으로 있을 때 자기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돈을 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이제 회사를 다닐 때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나오게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자기가 1인 기업 뭔가 좀 나오려고 고민을 하는데 이게 언제 나와야 할지 그 고민일 뿐이지 어차피 엉덩이는 계속 이제 들썩들썩 하거든요. 엉덩이 들썩들썩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스트레스가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누가 건드려버리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간 안에 동안에 자기가 계획적인 어떤 게 자기가 나와서 이것들을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지식을 가치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책 쓰고 이게 제가 책을 쓴지약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책을 쓰고 이제 출판을 한지한 8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도 제 개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책도 쓰고 그다음에 카페도 운영하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무료 강의들도 이제 많이 했죠. 그때는 이제 책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도 있는 것이고 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데 한 4년 정도 무료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4년 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도 알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더 좋은 것들이 있냐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제한들이 많았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인세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도 이 정도 뭐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하면은 그래도 월급 이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했던 것이 바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1인 기업 어떤 회사를 차리겠다고 생각한 것은 거의 한 7, 8년 이상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딱 하나는 지켰거든요. 내가 10년 동안은 적어도 10년 동안은 회사를 경력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난 뒤에 충분히 알아내고 이런 프로세스나 어떤 영업이나 그런 네트워크를 알아내고 내가 1인 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사를 10년 조금 더 다니고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무에서 경험했던 것이 최고의 컨텐츠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강의라는 건, 우리가 1인 기업할 때 제일 많은 수입들을 구조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강의예요. 예, 강의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책을 정말로 잘 썼으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데, 어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은 또 강의 요청들도 많이 오고, 그 강의에서 수입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책을 쓰는 거나 어떠한 그 강의를 할때 컨텐츠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실무에서 경험이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실무 경험들이. 이게 실무 경험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경험들, 그 다음에 기술들, 그런 것들이 최고의 생산성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생활을 물론 뭐 1년, 2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5년, 정말로 10년, 15년, 아니면 혹은 정말 20년 넘게 그 축적된 경험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전문성을 발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하고 조금 연결을 하면은 그 컨텐츠가 만들어질 때 충분히 책도 쓰고 글도 남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현재 저처럼 유튜브 강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컨텐츠입니다. 정말 사라지지 않는 컨텐츠죠. 계속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실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나와서도 어떤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들하고도 이제 합쳐지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때 최선을 다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한번 해보시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은 뭐 이렇게 회사를 떠날지라도 마음은 회사를 떠날지라도 그 업무를 떠날 수는 없거든요. 그 업무를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제로 내가 1인 기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면은 다시 또 그거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다시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충분히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지 그것들 그다음에 한번 진짜로 생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많이 시도해보고 빠르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회사라는 것이 돌아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회사라는 것은 이게 내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무료 강의도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나오면은 관심 있냐?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도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시장을 잘못 파악하신 거거든요. 그 시장 조사도 잘못하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조금, 좀 다르게 뭔가 차별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또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한번 시도해보고 주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강의나 그런 제목들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홍보를 하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1인 기업으로 갔을 때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 반응, 데이터의 반응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내가 수익구조로 갈 수 있는 반응까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까지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빠르게 전환을 해가지고 빠르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다시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를 하고 또 이제 또 다시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지만은 회사라는 조직은 충분히 자기한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은 맞는 것이고요. 그 만든 곳에서 자기가 하루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혹은 주말에는 정말 올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주말에 8시간씩 하면은 8, 26, 그 다음에 주중에 두세 시간씩만 하더라도 사무실을 하면 거의 30시간 이상, 거의 회사를 하나 더 다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게 거기나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내가 이거는 월급 수준 이상으로 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나오셔도 충분히 기회들은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 15분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